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개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개식용 종식법이 시행된 가운데 현재 개사육 농장에 있는 개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육 개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수십만 마리의 개들이 도살되고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와 관련 쟁점들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조희경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2월에 개식용 종식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네. 주요 내용 청취자들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제 법 명칭과 같이 개를 식용으로 식용의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거나 유통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종식시킨다라는 법 내용을 담고 있고요. 네네. 그 종식을 하는 이제 과정에서 어쨌든 현은 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업자들도 그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내용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개 식용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 그리고 유통 상인 그리고 식품 접객 업자들, 뭐 식당을 하는 분들이겠죠. 지난 5월 운영 현황 등을 이제 이분들이 신고를 했다고 해요. 이에 따르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농장 같은 경우는 한 1,500여 개가 되고요. 네. 그중에서 한 46만 마리의 개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축 상인, 도살 상인들하고 유통 상인들이 이제 또 있고 식당도 2,200여 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식당 같은 경우는 이 2,200여 개소가 다 보신탕집이거나 뭐 그렇지는 않고 일부 이제 메뉴를 가지고 있는 일부 그런 식당들 이런 다른 메뉴가 주 메뉴인데 거기에 일부 끼어 들어간 것까지 합해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은 이제 메뉴 전환이 좀 가능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아주 극히 일부는 이제 그 외곽 지역에 그 보신탕이라든가 영양탕만 전문하는 그런 식당들이 좀 일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대부분은 예, 메뉴가 이제 끼어 있는 그런 식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 뭐 한 2천 개 가까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제가 얼추 생각해 보면 한 10년 전 이럴 때만 해도 제법 보였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안 보고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래도 줄기는 줄지 않았겠어요? 옛날보다. 예전보다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 이렇게 다니다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이제 예. 2022년에 정부가 또 조사한 게 있었어요. 그때보다도 줄었습니다. 2022년? 2022년에 2년 전인데요. 예, 사회적 논의 기구 이제 이 개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지난 정부에서 조직을 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각계 시민 단체와 학계 다 모여서 이제 논의하다가 그게 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였었는데 그 당시 조사만 해도 농장 수가 1,670여 곳이었고 네. 사육 마리수가 52만 마리 정도 되는데 지금 또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지금 거죠. 지금 이제 통계를 예. 봐도 그 2년 사이에도 많이 네네, 줄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 그거는 사회적 이렇게 분위기 흐름을 보니까 아 이거를 안 해야겠구나 싶은 생각을 인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예전에 2019년에 구포 부산 구포시장 사례를 보면 네. 일단 사회적으로 이런 논의가 되고 이제 종식 금지로 간다 하면 그 급격히 소비가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통하는 분들이나 예, 직접 식당을 하는 분들이나 네네네 구포가 완전히 철폐됐거든요. 아, 그 당시 그 상인들이 그냥 계획을 발표한 정도인데도 급격히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렇군요. 자, 8월 7일 어제부터 개식용 종식법 3년 유예 기간이 이제 시작됐어요. 네, 네, 네.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 7일 이제 공포는 2월이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게 3년이 된 그때부터는 법을 위반하면 처벌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3년 동안의 유예 기간 우리가 지금 거치고 있는데 유예 기간 동안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우선은 이제 실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실태 조사한 게 이제 1,500여 농가가 이제 있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농장에. 예.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하고 정부가 그리고 그 실태 조사한 근거에서 그 각 영업장들의 그 신고 네. 내가 지금 이 영업장을 가지고 있어 하는 이제 신고를 하도록 해서 신고를 받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제 종식을 위해서 어떤 그
단계로 이행할 거야라는 거를 이제 그 업자들한테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거의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네.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정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지원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지금 아주 핫한 이슈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폐업에 관한 지원을 그 근거에서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종식을 하는 거죠. 종식을 할 때 이것이 이행이 됐는지 아니면 그 원래 계획대로 안 됐는지 이런 거를 점검을 한 다음에 뭐 지원금을 지급한다거나 이런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저희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647님이 세상이 바뀌었는데 개시경은 없어져야죠. 지금은 자식 대신 키우는 가구가 참 많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공감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육견협회 측은 국회를 향해서 3년 유예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을 개정하라는 건가요? 이제 3년이 짧다. 그리고 보상금이 작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회장님이 보시기는 어떠세요? 법 실행하는 이제 단계가 됐으니까 그들로서는 뭐 많은 뭐 얘기를 하고 싶겠죠. 뭐 그런 심정은 뭐 이해하는데 그러나 그 유예 기간을 이미 3년을 줬는데 또 유예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현실적으로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슈는 정말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염원이 간절하게 염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법 같은 경우는 뭐 다 간혹 유예를 더 하기도 하는 그런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법은 국민적 관심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이제 종식 그 시점이 되면 아마 지금보다도 더 많이 동물단체들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그 종식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예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 특파원을 했거든요. 그때 만나본 미국 사람들이나 미국 교포들이나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글로벌 스탠다드에 관한 그 얘길 수도 있고 해서 네. 왜 한국이 저렇게 선진국이 됐는데 네. 그런 부분에 이렇게 후진성이 남아있냐고 정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그 개 식용 찬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해외도 많이 먹었다, 스위스도 먹었다, 뭐 독일도 그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그러는데 그들이 지금 안 하잖아요. 예. 우리도 그 흐름을 갈 수밖에 없는 거를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아까 이제 뭐 육견협회 측이 이런저런 요구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해서 동물 권리를 보호하는 단체들 입장은 뭡니까? 일단 저희는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어쨌든 3년 안에 법이 정해졌으니까 그 종식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저렇게 강성으로 집회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대규모입니다. 대규모이고 끝까지 이제 최대한의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저러는 거고 대규모로 사육시설을 예예 예. 심지어 이제 직접 들었습니다. 월 2천만 원 5천만 원 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보상금을요? 아니요 자기가 버는 돈이 지금? 예. 와. 그렇군요. 저희도 충격을 받을 정도로 중소기업이군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는 거고요. 대부분 그 중소 농장주들은 이미 연로하셔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좀 폐업할 수 있게 도와주면 내가 출구만 좀 마련해주면 나는 그만두겠다라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이미 네. 그분들이 연세도 많고 지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농장주들 우리가 말하는 뭐 농가다 만약에 한다면 진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도와줘서 빨리 폐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163 님이 함께 사는 세상이니까 그쪽에 생업을 두고 계신 분들 입장도 고려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육견협회는 이제 이런저런 요구를 농림축산식품부나 뭐 기획재정부 여기다 이제 하고 있는데 핵심 쟁점 역시 보상 수준이잖아요. 네네. 육견협회는 마리당 1년 순수익액을 40만 원으로 잡고 5년간 총 200만 원, 마리당 200만 원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육견 수가 한 50만 마리로 추정을 하면 육견 보상에만 1조 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농식품부는 실태조사 통해서 1년에 뭐 31만 7천 원 수준 이렇게 이제 파악한 상태로 보고 있는데 자, 육견협회 이런 그 금액에 대한 주장
또 이제 정부의 추산 뭐 이런 부분을 협회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동물자유연대에서 볼 때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정부의 추산은 저희가 정부가 어느 정도를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한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잘 안 내요. 어쨌든 네. 이분들이 말씀 앞서 그 청취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생업이었던 부분이니까 다만 그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거는 좀 어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제가 이 부분에서 예. 죄송해요 네네. 말하는데 끊어서 네. 아니 마리당 1년 순수익액을 40만 원을 잡고 5년간 총 200. 그러니까 뭐 그 마리를 어떻게 만약에 처분이 되면 예.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 곱하기 거죠. 5가 왜 되죠? 그러니까 거기? 억지죠. 이 사람들.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기는 평생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 정도는 달라 이러는 곱하기 건데. 5를? 예. 처분하면 거기서 생명이 끝나는 건데? 근데 자기가 계속 이 법이 아니면 계속 이제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곱하기 5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했으니까 곱하기 5를 5년치를 해달라. 그런 뜻이군요. 이 얘기죠. 근데 예.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이거 사업 누가 정부가 권장해서 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이 개 식용 산업은 불법이었어요. 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개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지금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었습니다. 이미 네. 불법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었는데 세상에 불법업자들 그 불법 행위 못하게 한다고 지원해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 유예기간까지 3년 주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네, 어쨌든 뭐 생업은 생업이니까 네, 네. 거기서 이제 절충을 한 것 같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그동안 그거를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원료만 이제 금지하다 보니까 식약처가 그동안 손 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육하는 것까지 이번에 완전히 금지하고 죽이는 것까지 완전히 금지하면서 법을 완성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제대로 관리 못한 거에 대한 어떤 뭐 책임일 수 있겠죠.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저희로서도 뭐 더 이상 정부에게 이러고 저러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저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저희로서는 지금 그 사람들이 막바지에 일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는. 다 받아들여줄 필요는 그거는 없다? 그거는 예, 그럴 필요는 없고 정부가 예. 그 지금. 그 재정 국가 재정도 어렵잖아요. 그런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써야 되는데 적절한 선에서 이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것 정도면 뭐 저희들도 더 이상 뭐 그 부분은 얘기는 안 합니다. 생업을 좀 전환할 수 있게 약간 지원해 주는 선에서.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일반 중소기업들도 다 자기 책임에서 투자했다가 자기 책임으로 가지 그거 돕는다고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요. 근데 우리 대표님은 마리당 보상 말고 다른 어떤 대안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은 이제 시설 기준으로 시설만 보상해 주는 게 그 원칙 아니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네.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전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무리가 되고 어려우니까 정부가 이제 궁여지책 끝에 그 시설 기준이라는 것이 그 가축 분뇨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면적당 분뇨 처리서 얼마큼 내가 해야 되겠어 하겠어 하고 신고한 면적이 있어요. 그 면적에서 개를 몇 마리 키울 수 있는가가 산정이 되거든요. 그럼 그 시설 면적의 기준으로 한 마리수 이거에 의해서 이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데 뭐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뭐 부당하다 이런 얘기는 또 뭐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대표님 딱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딱 한 10분 하니까 느낌이 확 오는 게 뭐냐. 네. 어쨌든 이분들의 퇴로랄까 출구는 열어주되 네. 지금 어쨌든 한 그 지금까지 해온 업종이나 어떤 동물 권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네. 저기 싸우신 분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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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배려를 해주는 거는 좀 솔직히 마음속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맞죠. 솔직히 그러시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네. 너무 잔혹해요. 개 사육 방식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유예 기간을 요구 아무리 해도 유예가 안 될 것이 이렇게 마음에 너무 그런 게 응어리가 쌓인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어요. 그 동물에 대한 잔혹성 때문에. 그래서 버텨내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서서 유예 기간에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하면 버텨내지 못하고 어차피 종식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지금부터 가장 고민되는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사실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그렇다면 지금 사육되고 있는 개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네.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막 사육해가지고 수십만 마리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도 그거를 막 뭐 어떻게 보면 그 식용으로 이제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어쨌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렇다면.
아, 그래서 예, 예. 이제 저희도 내부에서 저희 50만 마리래요. 저희 동물 지역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계속 이제 하는 부분 얘기 서로가 예, 예. 하는 부분인데 네. 정말 저희들은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 비극적인 이런 사회사를 끝내버려 단절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이 비극을 우리도 감수하자라는 게 결국은 이 동물들이 지금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50만인 100만 200만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50만 마리에서 종식하는 거는 이 동물들을 이 사람들의 그 현재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범위를 우리가 터치할 수는 없고 그 시간 동안 분명히 이제 줄어들고 나머지 개들이 생긴다면 결국은 아마 인도적인 처리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안락사 같은 건가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50만 마리 되는 개를 예, 예, 예를 들어서 예. 어떻게 보면 애완견이 오는 또 유통 루트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 개들이 또 뭐 이제 스타일도 좀 다르다고 하는데 나중에 네네.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그 전보다는 약간 네. 존엄되게 네, 네. 생을 마감하게 한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유기동물보호소에도 연간 네. 10만 마리 이상의 입소를 합니다. 네. 그중에 그 반 정도가 그 안에서 그 관리가 잘 안 돼서 질병사하거나 네. 아니면은 안락사당하고 있거든요. 현재 유기동물조차도. 그러니까 식용으로 하려고 사육하는 거 말고 예, 그냥 예, 이렇게 예, 유기동물 이렇게 보호단체나 이런 데서 보호소에서 하는 거조차도 10만 마리가 돼요? 동물단체에서는 최대한 다 안락사 안 하고 다 입양시키고 보호 관리하고요. 그게 어느 지자체에서. 기간이 어느 기간이 지나면 또 처리해야 되는 그런 규정도 있는 것 같은데. 민간 단체들은 대부분 다 끝까지 보호합니다. 아, 저희도 그래요? 그렇고 예예 아, 예, 입양 보내거나 저희 끝까지 보호하는데 큰 일을 하시는 거네요. 지자체로 예. 들어가는 유기동물들은 10일이 지나면 입양이 안 되거나 주인이 안 찾아가면은 10일 이후에는 이제 안락사.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본 예.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자체고 예. 민간 보호 기관하고는 또 다른 거네요. 예, 다른데 민간 단체들이 이 식용으로 키웠던 개들을 다 구조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 시설의 문제, 시설. 저희들도 이미 많은 개들을 거의 포화 상태로 데리고 있거든요. 1년에 10만 마리라 그러네. 전국의 동물 보호 센터가 몇 곳이나 돼요? 지금 민간 단체들이 좀 많이 더 한 30군데 이상 되고요.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민간은 일단 여기서 제외하고 예. 정부만 한 265개 정도 되는데 그게 대부분 다 70% 정도는 다 뭐 동물병원이라든가 소규모 이런 시설이지 그렇군요. 큰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자 지금 저 대표님 말씀하신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최대한 어쨌든 그 이렇게 유기견이나 이런 거는 그 민간 기관이나 어떤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하고 지자체에서는 어떤 기간이 흐르면 이제 안락사를 시키긴 하지만 민간 기관이나 일반 기관에 있던 거는 최대한 그걸 네. 살리려고 이제 하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50만 마리나 되는 거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없어서 예, 결국 예. 그 사육하고 있는 개들은 네. 그 이전에 어떤 잔혹한 죽음보다는 네. 다른 형태의 어떤 네. 그 마감하게 하면서 그 산업을 종식시켜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사이 3년 사이에 이 사람들은 이 개들을 계속 처분을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결국은 시장으로 내보낸 거죠. 지금까지 하는 식으로 예, 예. 암암리에? 예. 암암리는 아니고 뭐 암암리죠. 예. 예, 예. 도살은 지금 불법이니까. 네. 예, 예, 예.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200마리였어도 점점 줄어서 사실은 나중에는 일부만 남을 수도 있지만 기준은 이제 200마리로 보상이 가는 거고요. 네. 지원이 가는 거고요. 근데 아마 산업적으로 자기네들이 소비를 많이 시킬 겁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그 전보다는 그 사육되고 있는 개들은 다른 형태의 어떤 죽음을 막아서 그 시장은 종식시키는 것이 이제 지향하는 바네요. 어쩔 수 없고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예,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486님이 안락사 시킨다는 것도 가혹한 처사 같습니다. 해외 입양이나 지자체가 입양하는 것 같은 다른 대안 없을까요? 근데 지자체는 어떤 기간이 흐르면 또 안락사고. 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농식품부는 개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관련 업계 전문가 등 25명 이하로 개식용 종식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개식용 종식법
내용 중에 뭐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법은 이미 이제 했으니까 고치기는 힘들겠고요. 네네.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이행계획서 제출할 때 번식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그다음에 남은 게에 대한 책임성을 그 사람들한테 주는 이런 게 법안 내용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요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좀 잘 녹여서 최종적으로 종식했을 때 잔여견이 남지 않도록 많이 남지 않도록 왜냐하면 번식을 이상 일단 지금부터 안 해야 되거든요. 억제를 해야 되네요. 예, 예, 예. 그래서 마릿수가 자동으로 자연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그러니까 시장에 나갔는데 그거 계속 또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네네. 예, 예. 자 시간이 이제 1분 이내로 남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선 게시경 종식법이 제정된 후에 게시경에 대한 외국인 민원이 사라졌다는 내용 보도자료 냈습니다. 짤막하게 평가해 주세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관심사였었기 때문에 매년 뭐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계속 민원이 들어갔었으니까 네. 아마 줄었을 거고요. 이번 정부에서 어쨌든 그 부분만큼은 과감하게 실행해 준 거는 저희들도 과감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마지막 한 30초 남았는데 마지막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 민간단체들 최선을 다해서 이 애들을 구조하고 보호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시설의 문제는 저희한테 주어진 환경이기 때문에 네네. 어렵고 중요한 거는 더 많은 애들이 희생되지 않기 위해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라는 거를 국민들이 공감해 주시면서 이것이 잘 종식될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